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이 회에서 이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을 쏜 류용은 1년 뒤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류 법구인은 득이양양해 합니다. 봤냐? 내가 뭐랬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는다고 했지? 네, 그럼 류 버그이가 이렇게 흐뭇해할 때 류용의 집안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바로 목격자이자 이 증인이었던 짱서오보였습니다. 숭젠페이와 우즈밍은 수소문 끝에 또 룸사롱에서 지금 한참 즐기고 있는 짱서오보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얘는 뭐 찾기만 하면 룸사롱이네요. 이후 숭젠페이와 우즈밍은 또 20여 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룸사롱 방은 이 밖에서 열 수 있으니 아예 확 열고 들어가자 이 안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짱서오보는 지금 한참 넣고 있을 때였죠. 야야, 니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좀 아가씨를 밀자 하면 쳐들어오고 밀자 하면 쳐들어오고 이래다 내 양호회라도 오면 니네 책임질래? 네, 여기서 이 양호회란 뭐 발기부진 같은 뭐 그런 뜻입니다. 어이, 됐고 바지 올리고 잠깐 얘기 좀 하자. 짱서오보는 이 부랴부랴 바지를 쳐입고 아가씨를 내보냅니다. 짱서오보야, 류용 큰형님이 경찰에 잡혔다. 이제 경찰에서 너한테 신문하면 넌 그날에 류용 큰형님을 못 봤다고 해라, 들었니? 네, 그러자 이 짱서오보는 또 시큰둥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도 거짓 증언으로 문제가 될 텐데? 네, 이어 숭젠페이는 도끼를 꺼내서 앞에 콱 놓습니다. 네 거짓 증이나야 뭐 오늘 우리랑 제대로 한판 붙자. 네 주먹이 제일이라며 우리는 무기가 제일이다. 저 룸사롱 밖에 옆총 10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찌게? 네, 사실 짱서오보는 저번에 류용이 이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질하는 걸 보고 그냥 이미 쫄았답니다. 경찰한테도 총질하는데 자기 같은 흑사회 건달한테는 더더욱 그냥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어 짱서오보는 그날 아무것도 못 봤다고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야, 네 그 약속 잊지 말라. 만약 주둥아리를 잘못 노린 날엔 너 다시는 이런 룸사롱에 올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들었니? 그러자 짱서오보는 알았다,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네 일은 여기서 다 끝난 거다, 오케이? 야, 이제 니네 다시는 내가 똥 칠 때 좀 나타나지 말라야. 아이면 너네 나를 아여자도 내 여기 올 일이 더 없겠다, 야. 네, 그럼 이때 류용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얘는 그 모든 걸 부인하고 모든 일은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는 인맥을 통해 전합니다. 야, 너 가서 간염이 심한 사람이 그 생신한 혈액을 한번 갖고 와봐. 내가 그걸 먹고 간염이 오면 이것을 뜰 수 있거든. 네, 이 사람은 이름이 따꽝이라고 불렀는데 진짜로 간염 중증 환자에 얻어다가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혈액을 담은 플라스틱을 베이징 오리 구이 안에 요 잘 넣어서 감옥으로 갖고 갑니다. 그 감옥이 간수들한테 이 돈을 찔러주면 전해달라고 한 거죠. 네, 류용은 그 오리구이를 받아들어 이 배를 갈라봅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플라스틱에 이 잘 보관된 피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 오리구이에 잘 붓고는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웩 올라오는 걸 그냥 가까스로 참으며 먹었겠죠. 그렇게 오리구이를 하나 뚝딱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는 이튿날이 되었죠. 에? 근데 몸에는 아무 별 이상이 없네요. 그래도 뭐 다 먹었으니까 간은 나빠졌겠죠. 아이고, 나 죽는다. 나 간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류용이 죽는다. 네, 사실 류용은 아무 감각이 없어도 이 아프다고 생쇼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자 감옥 측은 할 수 없어 그 류용이 피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류용이 간은 깨끗하디 깨끗하대요. 그러자 류용은 어이없어서 그 혈액을 찾아주었던 따관을 찾습니다. 어이, 따관아, 너 지금 장난하냐? 야, 그 혈액이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너라지만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가서 더 심한 애들 걸로 찾아와! 네, 그러자 따관은 저기요, 형님, 그런 간염 혈액을 뭐 어떻게 수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 정말로 간염 중증 환자 거 맞습니다. 근데 혹시 상원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다음엔 요 냉장 조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따관은 요번엔 아예 관염 환자의 혈액을 3병이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잘 냉장 보관한 상태로 말이죠. 류용은 그 혈액을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혹시 저번에 오리구이랑 같이 먹어서 뭐 잘 소화됐었나? 하고는 그 3병이 그대로 그냥 쭉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이거 비위가 강하긴 강하죠. 그리고는 이틀 뒤에 또 배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돕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번엔 진짜 간염 맞다. 아이고, 빨리 날 검사 좀 해달라. 라고 그냥 찐 연기를 해댑니다. 그러자 감옥측은 또 어쩔 수 없어 려용이 피를 빼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야, 려용아, 너의 피는 너무나도 그냥 깔끔하다야. 나 이렇게 깔끔한 간을 처음 봤다야. 너 나중에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좋겠다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려용은 또 욱해납니다. 뭐? 또 아무 일이 없다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와, 어이가 없네. 따관아, 너 이번에 간염 환자의 그 따끈따끈한 혈액에다가 주사기까지 보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따관은 감옥 간수한테 더욱 달달하게 이 뒷돈을 챙겨주고 혈액과 주사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류용 이놈은 고무줄로 팔을 꽉 조여매고 이 핏줄을 찾은 다음 자기절로 그쪽에 주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진짜겠지. 이래도 아이들이면 내 몸은 그야말로 빨두부친 즉 온갖 독들이 그냥 다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최상위 체질이다야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또 찐 연기에 들어갑니다. 류용 살리쇼, 류용 살리쇼, 그 밖에 누구 없어. 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아무 일 없었답니다. 운명이란 건 이렇게 사람을 갖고 놉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병에 걸리는데 이놈은 그 간염 환자 혈액을 먹고 마시고 주사까지 해도 그 떡 없네요. 류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간이 이리 단단하단 말이지. 오케이, 간염이 아니되면 비염이라도 걸리지 뭐. 그는 또 어디서 들어갔고 MSG와 이 비인약을 많이 먹으면 비염이 걸린다는 소문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한 봉지 MSG를 얻어다가 통째로 입안에 넣고 우두둑 우두둑 먹어 치웠답니다. 그리고는 비인약을 또 한 움큼 쥐어서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뭐 오라는 비염은 안 오고 가슴만 그냥 점점 더 부풀어 올랐대요. 어휴, 내 코도 이렇게 단단하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방법 찾아야겠다. 네, 이어 그들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한 통 보내줬는데 드디어 성공했답니다. 그 한 통이 혈압약을 그냥 뚝딱 먹어치우니 혈압이 그냥 쭉쭉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감옥 방면에서도 깜짝 놀라서 그냥 재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1995년 뽀와이주이 즉 의료보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의료보석이란 뭐냐면 이 범죄자가 큰 병을 앓게 되면 담보를 내걸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밖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류용이 아무 일 없이 풀려나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류보구이였죠. 야, 난 그 100만원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돈이나 좀 받아둘걸. 지금이라도 가서 좀 달라고 해볼까? 네, 역시 뭐 어림도 없었겠죠. 그렇게 풀려난 류용은 어땠을까요? 그는 바로 신명흑사회 바닥이 전설로 남게 됩니다. 경찰서 부서장한테 총을 쏘고 평생 불구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 일 없이 지발로 걸어서 나온다고? 그 옛날에 저스도 이 정도까지는 못했었죠. 그럼 이제 그 누가 감히 류용이랑 맞붙겠다고 하겠나요? 류용은 이제 명실공히 신명흑사회 중 탑5 안에 들었고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았답니다. 그 명성이 자자하니 이젠 그걸 갖고 돈을 쓸어 담아야겠죠. 류용은 백화점 하나를 눈독 들입니다. 이곳은 꽝싱 쇼핑센터라는 백화점인데요. 그 백화점 사장은 우디라는 사람이었대요. 류용은 넘버3 리즈고와 넘버4 동태엔한테 이 일을 맡깁니다. 어이, 너네 둘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라, 알았니? 야, 행동대장하고 싶어하는 애들 줄 섰다야. 근데 니네 잘 기억해둬라. 대놓고 사고치면 아니 된다. 걔네를 어떻게 못살게 구는 수법으로 해야 된다, 알았니? 네, 이어 리즈고와 동키에는 백화점 사장 우디를 만납니다. 네 우디구나. 우디는 료용 큰형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큰형님이 너희 백화점을 봐두셨단다. 니 좀 빼줘야겠다. 에? 헐, 뭐 이거 대놓고 빼앗겠다는 거니? 네, 우디는 똥을 제대로 밟은 거였습니다. 인원들은 우디 집안을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합니다. 매번 가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족들을 귀싸대기로 후려치고는 또 경찰서에 잡히기만 하면 또 이튿날 다른 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으면 이튿날 또 다른 놈이 오고 하루도 그냥 편할 날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 다른 흑사회 조직이 힘을 빌려서 좀 눌려보려고 해도 다들 그냥 혀를 끌끌 차면 에 류용은 안 돼! 라고 그냥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뭘 어떡합니까? 경찰들도 안 되고 흑사회도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부득불 똥값을 그냥 백화점을 류용한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식량에서 제일 핫한 백화점을 말입니다. 오케이, 리즈고 동케에나, 니네 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잘 쓰는구나 야.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이런 일은 니들이 이제 맡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화점 사장이 된 류용은 큰 사고 없이 2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자 경찰서 부서장을 총으로 매긴 그 사건은 완전히 없었던 일로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증거 부족이랍니다. 법원 계통을 류용 부친이 그냥 꽉 잡고 있는 이상 빵빵한 증거가 없이는 류용한테 죄를 묻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젠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자 류용은 또 살판칩니다. 1997년 4월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쌍바오청이라고 불렀는데 은행 쪽에서 고층 간부였답니다. 이런 애들은 쓸모가 많으니 류용은 매우 좋아했죠. 근데 그런 쌍바오청이 류용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제가 가게를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옆 가게에서 그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가 도어를 넘어서 우리 쪽으로 건너왔었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도어리를 따졌는데 이 수치스럽게도 마누라와 애들 앞에서 처음 맞았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류용은 자초지종을 척 들어보더니 어이 아우야, 그건 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이다. 걔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네, 그러자 쌍보청은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류용을 바꿔줍니다. 왜? 아 잠깐만, 야 이름이 뭐라고? 한루?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니 한루라나야? 내 류용이다. 니 날 아니 모르니? 네, 그 시기에 심양에서 류용을 모르면 간첩이겠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알고 있겠지. 쌍보청은 내가 봐주는 애다, 들었니? 니 저번에 손 봐줬다며. 내 그 건은 알건드리겠으니까 이제부터 쌍보청이 해라는 대로 해라, 들었니? 아이무, 시칼, 비수, 사시미 중에서 하나 골라라. 내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쑤셔줄게, 들었니? 네, 저쪽에서는 연신 알았다고 합니다. 아우야, 어떠야? 깔끔하지? 그건 내가 요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대출이 좀 필요하거든. 한번 잘 검토해봐라. 네, 그러자 뭐 두 말이 필요하겠나요? 그렇게 잘 넘긴 뒤 며칠 뒤였습니다. 류용은 지금 한참 조직의 행동대장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쌍보청이 뛰어들더니 형님에! 내 또 맞았소! 내 그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 옮기려고 하니 한루 그놈아 또 나와서 때립대. 아이고, 또 내 마누라와 아들 앞에서 그냥 처음 맞았어. 요번에 형님 이름 대니까 저번에보다 더 때립대. 아주 그냥 문진하게 처음 맞았어. 네, 그러자 류용은 깜짝 놀랍니다. 뭐야? 이 심양 바닥에 아직도 이 류용 멘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니? 야, 전화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네, 그러자 쌍보청은 또 전화기를 꺼내 연결합니다. 왜? 한루야? 니 또 쌍보청을 때렸니? 야, 니 뭐 어찌 사는 게야? 네, 그러자 저쪽에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뭐 어쩌긴 어째? 네가 뭔데 패지 말라 말아야! 라고 하는 겁니다. 류용은 진심 빡칩니다. 야, 니 지금 어디야?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들었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또 뭐? 지금? 형 지금 바쁘다. 공무 집행 중이거든. 니 볼일 있으면 이쪽으로 오라. 나 바로 여기 경찰서에서 근무하거든. 오, 원래 경찰이니까 내 말을 무시한 거였구나. 네, 사실 이 한루는 경찰이었는데 그래도 류용 이름을 듣고는 잠깐 쫄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경찰이잖아요. 저번에 저는 막 또 경찰을 건드려서 이 골머리를 썩였겠는데 에이 설마 또 경찰을 건드리겠냐 이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류용은 이미 빡친 상태니까 경찰이 아니라 시정부라도 쳐들어갔을 겁니다. 야! 연장들 챙겨! 경찰서로 쳐들어가자! 네, 그들은 술상을 얻고 그냥 기세등등하여 이 10여 명이서 경찰서로 갑니다. 류용 일당은 경찰서에 도착하고 문을 탕탕 치며 어이! 여기 누구 한루야! 라고 외칩니다. 네, 그러자 다들 그냥 당황해합니다. 그중 한 남자가 멀뚱멀뚱해서 일어납니다. 니 한루야? 야, 니 잠깐 나오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헐, 류용은 정말로 딴따뽀텐, 즉 그 담대학은 크다 못해 그냥 하늘을 메울 수 있었죠.
한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뭐 그렇다고 안 나가겠다고 안에서 버틸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한로는 어차피 경찰서인데 자신을 못 쩔 거라고 그냥 확신합니다. 야 한로야, 어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보이니? 어? 네 나를 멘즈 안 해주겠다 이거니? 네 그러자 한로는 또 시큰둥해합니다. 멘즈를 안 해주면 어째? 야 내 경찰인데 너 같은 건달 놈한테 멘즈를 줘야 되니? 그러자 다짜고짜 그냥 주먹이 날아옵니다. 한로는 그 주먹을 맞고 다시 반격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곁에서 숭젠페이와 리즈구어가 연합해서 그냥 마구 날리는 거죠. 이어 다른 조직원들도 합체해서 이 7명이서 마구 밟아 놓습니다. 경찰서에는 다른 경찰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로는 한참 주먹짐질을 받다가 이대로는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경찰서 안쪽으로 냅다 뜁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을 지키고 있던 우지밍한테 딱 걸렸죠. 우지밍은 한루의 어깨를 잡고 빗으로 배를 콱 쑤십니다. 그리고는 맥없이 쓰러지는 한루의 다리에 대고 또 두 번 쑤시고는 흥얼흥얼거리며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여긴 바로 경찰서 문 앞에서요. 그들은 정말로 텐 부파 디 부파, 즉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흑사회 큰형님은 책상을 땅 하고 치면 노발대발합니다. 네, 얘는 신명 흑사회 탑5 중에서도 넘버원이었던 리준옌이었습니다. 사실 한루는 경찰이었지만 이 리준옌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부하였답니다. 에? 경찰이 흑사회 조직이 부하라고요? 네, 그 시대에는 많았답니다. 위쪽 경찰 고층 간부들도 이 흑사회에 쳐붙어서 단물을 빨아먹는 시대인데 밑에 피레미 경찰들도 더 하겠죠. 야, 료용 이놈 말고 놔둘 때만 점점 더 기어오르는데? 얘들아, 애들 집합시키고 연장 챙겨! 이놈 말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야. 네, 드디어 신명 흑사회 큰형님 리준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류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즈!